썸네일 따야 돼. 열심히 따볼게요. 안녕.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도 제가 혼자 오랜만에 하게 되었어요. 박수. 네. 네, 일단 여기 되게 이런 거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뭘 하면 좋을까요? 골라주세요. 제가 일부러 고르려고 안 했는데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시험 봤는데 망했다고요? 어떡해. 뭘 하면 좋을까요? 뭐 아무런 댓글이 없는데. 루돌프 요거 갈까요? 산타 제일 좋아. 앞머리 길었다고요? 네, 좀 많이 길었어요. 그럼 산타로 갈까요? 산타가 이게 좀두 종류가 있긴 한데 두 번째네. 산타. 그럼 일단 요걸로 갈까요? 좀 귀여운데. 괜찮나? 진짜 웃긴데? 어떻게? 오우, 예스. 오늘 진짜 최고 귀엽당. 감사합니다. 두 산타. 큐트. 네. 일단, 그리고 제가 노래를 들을게요. 오늘 노래 틀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여러분,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캐롤 괜찮으신가요? 컴백스프 해달라고요?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컴백스프 한번 도전해볼까? 일단은 먼저 캐롤 먼저 해볼게요. 일단 노래를 틀어야 되겠어. 아주 잔잔한 분위기로 한번 노래를 틀어볼게요. 뭐가 좋을까? 아무튼 참고로 여기 방은요, 제가 자주 오는 방이에요. 아, TMI를 딱 말할 수 있겠다. 여기는 제가 정말 자주 오는 방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 아, 스피커가 안 켜졌구나. 이거만 켜자. 첫눈이요? 와, 좋네요. 정말 딱 좋네요. 지금 완전 딱.
썰이 있어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 공부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좀 제가 머리를 맨날 투블럭을 하고 다녔었어요. 중학교 3년 내내 투블럭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조금 이렇게만 나 있는 그런 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자주 했어가지고 학원에서 선생님이든 애들이든 다 머리가 왜 이렇게 도토리 같냐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에 도토리가 추가됐었는데, 또 제가 요번에 또 머리를 좀 짧게 잘랐잖아요. 흑발을 하고 좀 짧게 자르니까 뭔가 갑자기 좀 도토리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옛날 생각난다 해가지고 도토리로 갑자기 바꾸게 됐죠. 네. 아 근데 원래 전 착한 한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근데 또 조만간 또 새로운 별명이 생기면 또 바꿀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거지. 산타 텔미 다음 곡으로 할까요? 산타 텔미 스트레이키드 선배님의 크리스마스 이벌. 크리스마스. 일본 주제가 저희 정말 녹음 잘했거든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노래가 정말 좋아요. 귀는 아직 안 뚫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러브 지민 선배님? 지민 선배님인가? 다음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이거 좋다. 뷰티풀 크러쉬 선배님. 뷰티풀 여깄다. 와 무슨 1억
자유롭게 해주시는 편이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하고 이제 좀 그런 오디션을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뭐 저 막 처 딱 처음이었는데 막 보니까 뭐 이메일로 뭐 안무 영상 찍은 거 막 꼭 넣고 막 사진 넣고 막 뭐 계기 이런 거 막 다 해가지고 뭐 이메일 뭐 작성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더 혼자 막 설레면서 아 이거 진짜 아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사진도 막 갑자기 막 찍고 막 그래서 그때 제가 으르렁을 그때 아마 쳐가지고 보냈었어요. 네. 으르렁 쳐서 보냈고 또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직접 가서 또 으르렁 추고 이제 또 방탄 선배님 그때 아마 그거 작은 시 그거 쳤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하고 네 아마 그렇게 했었고 연습생 생 딱 그렇게 연습생 되고 연습생 생활 하면서 솔직히 좀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고 제일 기억나는 거는 제가 월평 끝나고 나면은 꼭 쿠키를 주셨는데 그 쿠키를 딱 이제 가지고 가면서 이제 혼자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딱 집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좀 월평을 좀 아쉽게 봤었어요. 좀 아쉽게 봐가지고 제가 그 빨간 버스 타면은 맨 끝자리 맨 뒷자리 있거든요. 거기 맨 창가 근처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하 이러면서 맨날 혼자 이렇게 진짜 눈물이 또르르 살짝 흐르면서 딱 이러고 갔는데 딱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갑자기 눈물 닦고 막 안 운 척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때 생각하면 저는 근데 되게 뭔가 추억이라 생각해요. 뭔가 좋게 생각해요. 눈사람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때 누나 썼잖아요. 제가 누나 따고 그거 위버스에 올렸었는데 그냥 눈 내리는 것만 맞아보고 아직 눈사람이랑 이런 거는 아직 못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가족끼리 되게 치킨이랑 피자 이런 거 시켜서 먹고 집에 쬐그만한 트리 같은 게 있었어요. 뭔가 불 딱 키면은 한 요 정도 됐나? 뭔가 그런 가정용 트리? 진짜 쬐그만한 그런 거 옛날에 되게 틀면서 막 반짝 이런 누나랑 되게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을 꾸몄었거든요. 되게 막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그렇게 꾸몄고 꼭 크리스마스나 무슨 날에는 되게 가족끼리 뭘 먹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맛있는 거? 저 산타 할아버지 믿냐고요? 안 믿죠. 솔직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 아직 실제로 못 봐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가요대전에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뭐 아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좀 맛있는 걸 먹지 않을까. 챔버 5 듣고 싶으신가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챔버 5. 와 진짜 오랜만인데. 아 진짜 웃기다. 와 예스. 눈을 감아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 잠깐 넌 멀게 할까봐 뛰어도 모른 척했어 내가 며도.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야. 터질 듯하니 크리스마스 영화 저 나홀로 집에 진짜. 아 그거 생각난다. 제가 2020년 12월 31일에 딱
1월 1일이 되기 전에 제가 나홀로 집회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 저 혼자 있었는데 엄마랑 누나가 자기들끼리 뭐 어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딱 저 원래 이때쯤 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좀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하필 그때 아빠도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아빠가 자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저 혼자 있었는데 뭔가 이들을 보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케빈이랑 같이 1월 1일을 보냈습니다. 좀 크리스마스 기념이 있기도 했고 케빈이 또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자도 시켜가지고 케빈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도 좀 해보고 싶다. 네, 해보고 싶어요. 이거 한번 바꿀까? 미혹에 홀려서 어둠을 헤매서 뭔가 기본 머리가 더 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가? 오늘 뭐 크리스마스 특집은 아닌데 그냥 느낌 내려고. 네 명이서 쓰는 방이요? 근데 솔직히 저희 방이 그나마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냥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살면 딱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장점은 그냥 혼자가 아니 좀 외롭지 않다는 거? 그냥 여럿이 있어서 딱 좋은 거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딱 여럿이 있는 게 단점. 왜냐면 또 자고 싶을 때 못 잘 때도 있고 예, 딱 그 장단점이 있어요. 저 올라프 같다고요? 올라프 같나? 네, 챔버5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니키 요즘 혼자 잤나며? 예, 혼자 잔 지 엄청 오래됐어요. 거의 이번 연도는 거의 다 혼자 잤을걸요? 뭐 혼자 자야지. 뭐 언제까지 같이 잘 거야. 언제까지, 어? 민트초코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올해 뭐 받을 거야? 근데 저는 매년마다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렇게 막 딱히 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요번에도 그냥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의미로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을까. 또 멤버들이랑 그냥 다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이파이! BTS 선배님 For You?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본. 아니다, 알 수도 있어. 여기 있다.
폴라로이드 러브. 투바투 선배님 고스트? 고스트 한번 들어볼까요? 고스트? 오늘 뭔가 생각보다 처음 듣는 노래가 많은 것 같아. 아, 저스틴 비버 선배님, 선배님? 저스틴 비버님의 고스트도 되게 좋은데. 아니야, 나 그냥 캐롤 들을래. 산타템 이런 거 들까? 산타템. Santa, tell me if you believe that. 지금 갖고 싶은 거요? 저는 엔진분들의 사랑. 게임 추천이요? 사실 저 요즘 게임 잘안 해가지고. 완전 크리스마스. 너무 좋아. 머리 장식 붙여. 예스.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까 이제 이걸 해볼까? 그래도 산타가 나오니까 이걸 해야겠다. 산타 할아버지. 좀 별론 것 같은데? 아닌가? 선우의 잔디 맛이 어떨 것 같아?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흙맛 날것 같아. 아! 스노우맨! 다음 노래 갈게요. 선우 오빠 언제 자요? 저 요즘 자는 시간이 거의 한 새벽 3시? 그쯤 자는 것 같은데. 3시, 2시쯤에 자는 것 같아요. 여기 종 같은 게 있거든요? 소리 들리네. 나 민트초코 친구가 필요해. 저도 민트초코 동지가 필요합니다. 매번 먹을 때마다 눈치 보여요, 아주. 서울은 춥니? 에이, 엄청 춥죠. 12월 25일 날 같이 민트초코 먹기로 약속해줘. 약속. 산타를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산타 테미. 신기방기 뿡뿡방기 정한이. 아, 진짜요? 정한 선배님을 만드셨다고요? 대박. 신기방기 뿡뿡방기. 아, 진짜 재밌으시다. 엄청 대박. 아, 정한 선배님, 그때, 뭐냐, AAA 때 완전 앞에서 봤었는데. 되게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민트초코 엄청 만난 거 엄청 많은데,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민초 케이크 있는데 엄청 맛있어. 먹어볼게요. 아일랜드 끝나고 아일랜드 누군가를 만났어? 그때가 끝나고였나? 아야, 만나긴 했어요. 그때 뭐 지민이 형도 만난 적 있고, 재범이 형도 만난 적 있고. 선우야,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은 게 언제야? 며칠 전인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맞다. 스노우맨. 스노우맨 앤 미. 주식 투자할 때 세금 덜.
엘사 vs 안나. 전 엘사가 좋아요. 멋있어서. 선우 나보다 어려. 왜 나보다 귀여워? 다음 노래 추천해주세요. 심심싼디? 보물로 MMM 들어봐. 진짜 좋다. MMM이 뭐지? MMM. 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이거? MS. 잠깐만. 너무 댓글이 빨라. 화이트 키스라는 노래가 있나? 있네. 아인트 없는데? 오, 하얀 고백. 오, 이거 완전 옛날 노래 아니야? 하얀 말 들어본 것 같은데. 하얀 고백이다. 대박, 10년 전이라고?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있지. 겨울살인가? 스윗 나잇? 스윗? 아, 이 노래 좋은데. 어울리게 산타 머리띠 사줄게. 감사합니다. 선우 형 포즈 좀 취해줄래? 뭐 언젠가 치킨의 왕 대한 엄청 선우 요즘 운동해? 아 운동 옛날에 하고 요즘 잘 안 해요. 민트초코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민트초코는 네 그냥 어딜 가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편의점 가도 민트 초코 막뭐 과자부터 해가지고 뭐 우유 뭐 별의별 거다 있을걸요. 요즘 엄청 많잖아요.
Let it go? Let it go 한번 들어볼까? Let it go. 와, Let it go 진짜 대박. 26억 회? 진짜? 말도 안 돼. 왜냐면 그때 막 선생님들이 다 계셨거든요. 저희 어린이 선생님이. 그래서 뭐야? 왜? 뭐지? 이러면서 그냥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안 믿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막 크리스마스 때 하늘 보면은 좀막 비행기 이렇게 막떠 불빛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냥 그걸 가끔 그냥 산타 할아버지인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는데. 네. 그 정도? 여러분, 오늘 라이브는 아마 이제 곧 마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너무 활맑아 보인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아따, 다음 그 뭐냐, V앱 할때 나중에 하면은 한번 먹방 하러 다시 올게요. 막곡 스트로베리문 할까? 이 노래 진짜
정말 노래 너무 세련돼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노래. 페렐로시 진짜 맛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연습생 때여가지고 네, 그때도 아마 연습했을 거예요 아마. 귀를 뚫어보고 싶은데 어디다 뚫으면 좋을까요? 귀 아마 일단 여기는 무조건 뚫으시고요. 귓볼 무조건 뚫으시고 좀더 포인트를 두고 싶다면은 연골 쪽을 뚫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셀카 뭐 그냥 시간 되면 아니 시간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올리고 싶을 때 올리겠습니다. 숙소에서 있었던 썰풀어도 어제 뭐가 있었지? 아 저번에 그 저희 맛있는 거 먹었었어요. 모르겠네. 선우 산타는 이만 가. 여러분 이제 갈까요? 어떻게 뭐 한번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한번 뭐 댓글이라도 좀더 읽고 가. 네. 에 윙크 가능합니다. 에 윙크. 당신 뒤에 뭔가 없어요. 없고 가지마. 루돌프 같다. 이거 했는데 루돌프 같다고요? 가지마. 선우 산타 우리 집 오는 거지? 지금 제가 엔진 여러분들 집 가려고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도착하려면 제가 볼때 이틀 걸리거든. 2, 3일 걸리거든요. 예. 2, 3일 걸리니까 푹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푹 쉬시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네. 김선우 귀여워. 점점점.
선우가 추천하는 민트초코 알려줘. 베라 민트초코는 무조건 드셔보세요. 완전 추천. 저 아직 다 안 컸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쌩얼이에요? 거의 쌩얼이죠, 뭐. 감기, 아, 엔진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챙기셔야 되는 거 알죠? 잊지 마시고. 네. 댓글 몇 개만 더 읽고 가볼게요. 플라잉 키스. 예스. 플라잉 키스. 오늘 팬사인회 정말 좋았고, 아, 오늘 팬사 때 진짜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거의 와주셨던 모든 분들이 진짜 저에 대한 많은 칭찬? 그런 걸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매번 듣는 그런 뭔가 그런 칭찬이 아니고, 진짜 아예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뭔가 제가 엄청 많은 힘이 되고, 막, 저를 보고 나서 진짜 되게 많이 힘을 얻으셨다고 뭔가 그런 말들을 되게 해주셨는데, 그게 직접 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번역기로 이렇게 딱 번역한 말로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도 너무 좀 마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좀 오늘 되게 울컥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너무 울컥했다고요. 컴백 진짜 기대해주세요. 진짜. 아, 잠시만. 선우 씨는 완전 잘생김. 형 팬이라서 울것 같은데요. 땡큐. 일단 컴백 진짜 많이 하시고. 밥 많이 먹고, 알았지? 선우야. 아우, 밥잘 먹고 있어요. 매운 맛있게 먹는데. 제가 밥 없이 어떻게 삽니까?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해요? 깻잎. 솔직히 이것도 떼어줄 수 있다 생각해요. 물론, 뭐, 내 앞에서만 안 하면 돼. 아니,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일단 거의 1시간 정도가량 라이브 했는데, 네. 재밌었고, 좀 가려니까 좀 아쉽네. 키 컸나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아니 큰것 같은데. 하트. 안녕. 선우 산타는 이만 가볼게요. 일단 25일 날 저희 가요대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위버스 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컴백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선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NF도 사랑해주시고, 네. 그냥, 예,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세요, 그냥.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엔진분들도 꼭 건강하시고, 네.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주변 분들에게 또, 뭔가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을 베풀면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연말 다짐과 새해 다짐 그런 것도 잘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나? 네, 아무튼 이만 가볼게요. 좀 막상 가려니까 좀 아쉽네. 네, 이만 가볼게요. 오늘도 잘 자고 꿈에서 만나자. 네, 꿈에서 봬요, 여러분. 또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꿈에서 볼게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제가 갈게요. 안녕. 갈게요. 갈게요. 딱 5초만 생각할게요. 5, 4, 3, 2, 1. 안녕!